안녕하세요. 정홍택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네들에게 아주 좋은 복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복음이라면 이것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이 어떻게 조금 더 미국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나,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나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또 미국 정부에서 또 노인네들에게, 특히 65세 이상 노인네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펜실베니아, 미국 펜실베니아 주 정부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주 정부가 펜실베니아 주 내에 사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또한 조금 더 추가적인 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혜택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저는 대개 우리 파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또 팬 아시아 노인 복지회관 또 일명 파시라고 하는데요. 그 파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우리 레베카 아니라고 또 그 전문가가 다시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파시, 즉 팬아시아 노인복지회관은 200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바로 13개 이상의 아시아 민족들이 다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정간호보조원 교육, 보조간호원 교육, 실버스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그리고 페이스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간호 서비스는 520명 이상의 가정간호원을 여기가 저희가 고용하고 또 각 집에 나가서 또한 그 노인들을 또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저희들 파시가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 거기 중에서도 또 페이스 프로그램은 이 여러 가지 정부 혜택 중에서 펜실베니아 정부가 특별히 펜실베니아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정부 혜택을 더 이상 그 추가로 드리기 위해서 설립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미국 영어를 잘하시는 그 미국 그 펜실베니아 주민에게는 혜택이 갔지만은 언어의 소통이 잘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여태까지 그런 혜택을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올 봄에 그 펜실베니아 주 정부에서 BDT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파시의 직원을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레베카 안과 또 한 전문가가 같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의 그 이 혜택,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코페이를 받고 있는데 그 코페이가 가령 여러분들이 한 10불을 받고 있으면은 이것을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은 또한 훨씬 더 많이 또 이 저렴한 가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불에서 2불이나 3불로 된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병원비로 해서 1000불, 2000불, 10000불까지 올라간다면은 상당한 또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누구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알아야 할 그런 것이고 그런 큰 혜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여러 가지 또 좋은 면이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연 소득이 가정 연 소득이 3만 9천 불 이상이 되면은 안 되고 3만 9천 불 이하가 돼야 되고 또한 이거는 메디케어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이가 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오셔서 저희 파시 사무실에 오셔서 나중에 전화번호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오셔서 하면은 여기에 소정 양식이 있고 또 전문가가 또 이것을 교육받은 전문가가 모든 것을 다 대행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류만 신청하는 것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모든 그 절차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또 정부 당국에 알아보고 또한 통역을 해드리고 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제 전문가에게 넘기고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